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12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거침없이 손을 대십니다. 율법은 몸의 병이 죄지은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엾어하는 마음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형제의 몸을 만지고 부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몸에 닿는 순간 나병 환자의 놀라는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어떤 누구도 그에게 손길은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지요. 소외된 시간만큼 깊어진 외로움에 이런 처지로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걸까 하는 그 무서운 체념에 혼잣말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던 그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과 군중이 모인 곳에 나타난 것부터 이미 율법이 금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으니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믿고 외쳤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치유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속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되지 않아 제 볼을 꼬집고 되찾은 통증이 반가워 눈물을 쏟을 때 그분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소란스레 굴지 말고 입 다물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여라.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하여라. 예수님이 말을 감추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가는 곳마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사랑은 발목이 묶여 외딴 곳에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만 묻는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수원교구 김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